올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두 그루 설치했습니다. 톰슨 4층에 와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요. 거기에 나쁜 장소가 아니니까 좀 와보세요. 작년까지는 그 예배실 안에 한 그루를 설치했는데 올해는 로비에도 한 그루를 더 설치했습니다. 작년 영광과 평화의 밤 때 그 무대에 설치했던 것을 재활용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얘기를 좀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서양의 그 중세시대 때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알아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 성경 하나밖에 없었는데 라틴어는 특별히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은 읽을 수 없는 언어였습니다. 그 성경을 사지도 않았고 성경이 있어도 읽지도 못했어요. 또 그 당시에는 이제 가톨릭이 교회였죠. 그 미사를 드릴 때도 라틴어 성경을 봉독하고 심지어는 라틴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 내용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성화가 그때 많이 쓰였습니다. 성화가 무슨 우리가 요즘식으로 생각하는 그림 한 장 그려놓은 게 아니고 성화 속에 성경 내용을 풀어서 그렇게 기록하듯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탄절 즈음에서 가장 많이 이제 성탄절 즈음에 모이게 되는데 그때 또 성경의 내용들을 교육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성탄절 전날 전야에 연극을 했어요. 연극을 했는데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쭉 연극으로 풀어갔습니다. 그때 그래야 성탄절의 의미를 성도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연극에 쓰였던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부터 연극을 해나가는데 옛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심어주셨다. 그래서 그 생명의 실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 그 생명나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나무를 잘라다가 이제 그 교회 앞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연극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생명나무다. 그렇게 연극을 할 때 쓰였던 그 전나무, 성탄절 전야에 그런 연극을 했는데 그 전나무가 바로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그런데 딱 한 가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취해도 좋은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따먹었다. 이거를 또 연극으로 하기 위해서 그 생명나무에다가 그 선악과의 상징으로 사과를 매달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연극을 쭉 해나오다가 나중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독생자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분이었다 해가지고 요한복음에 있는 생명의 떡 얘기,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또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빵을 매다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로 번역하면 bread입니다. bread of life인데 그 당시 서양 사람들은 빵을 매다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번역을 한다면 생명의 밥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요. 근데 생명의 밥 그러면 아무래도 이상해서 우리 성경에는 생명의 떡으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bread of life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빵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극이 진행되면서 맨 마지막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게 된 것은 촛불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암흑과 같이 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주변에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전나무 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상징하는 사과가 매달렸고 빵을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빵이 매달렸고 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뜻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촛불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돼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기에다가 양말을 달기 시작했죠. 크리스마스 양말, 그 다음에 선물 꾸러미들을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다가 놨죠. 아마도 그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받기 위한 그 아이들의 소망이 담긴 것이 그 양말이 아닌가. 아이들도 조금 크면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게 아니고 부모가 주는 거다 알지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서 아마 양말을 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그 선물 꾸러미들도 있는데 아니면은 부모들에게 크리스마스 시절에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줘라, 선물들을 많이 해라, 이런 어떤 면에서는 상술의 한 결과물이 그 선물 꾸러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올해 그 톰슨 성전 로비에 그 한 구석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으신 것을 보고 기왕이면 로비 중앙으로 그 트리를 옮깁시다 해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제안을 했었어요. 기왕이면 또 그 밑에 선물 꾸러미들을 좀 쌓아놓읍시다. 제안을 했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그 제안은 결국은 무산되었습니다. 제가 이 성탄절 트리 밑에다가 선물을 놓자고 제안했었을 때는 뜻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 선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선물은 대가가 아니잖아요. 아무런 노력 없어도 하나님이 정말 선물을 주셨다, 그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은혜의 선물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선물을 드리자, 그런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선물을 좀 선물 꾸러미로 장식해보자 그랬는데 워낙 좁아서 그것은 무산됐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얘기는 조금 이따가 연결하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잠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 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범죄해서 가혹하다 느낌이 들 만큼 그렇게 극심한 심판을 받으리라는 예언이 예수께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8장에 들어오면 살 길을 제시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9장 9절에 있는 거예요.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살 길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시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 의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5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산 위에서 재물 먹는 거 멈추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당시 가나안 종교의 풍습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종교의 풍습은 산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위에서 다 나눠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게 이방 종교를 쫓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방 종교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의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뒤에는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17장까지 계속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6장 전반부까지는 6절 전반부까지는 계속해서 얘기해둔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 그것이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바로잡으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하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런 의인들을 내가 반드시 살리리라 라는 그 생명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 후반부부터 6절 후반부부터 7절과 8절에는 조금 관점이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의인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를 의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가 7절, 8절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담겨있는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아멘. 찬양대에서만 아멘이 나오는데 성경 말씀 읽으면 아멘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린다고 9절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7절에 있는 9절이 제 마음 속에 맴돌게 되었습니다.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이 말씀이 마음 속을 맴돌았어요. 아마도 최근에 읽었던 책 그 세상의 그늘에서 행복을 보다라는 그 책의 영향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책의 내용은 세상의 그 곳곳에 그 가난한 곳을 곳곳을 돌아본 그런 얘기를 기록한, 그런 소감을 기록한 일종의 수필과도, 여행 수필과도 같은 그런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또 오늘 이 7절에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었을 때 본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사거리에 자동차를 멈추면요, 부리나케 달려오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신문팔이 어린아이들, 또 사탕이나 껌을 파는 아이들, 또 이 동남아엔 특별한, 인도네시아만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풍습들이 있어요. 그 꽃을 이렇게 팔찌처럼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꽃, 특별한 꽃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차 안에 놔두면 그 향기가 난다고, 그런 꽃, 조그만 뭉치들을 파는데, 차가 멈추면 차 앞에 가로막아서 막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라고 그러는 장면들 떠올랐습니다. 또 육교 같은 데는 그 아기를 안고 땅바닥에서 구걸하는 그런 엄마들 있죠. 먼지를 포얗게 뒤집어 쓰고 더운 데서 그렇게 구걸하는 엄마들도 떠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그 사거리에도 그런 게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도 있는데, 그 나병 환자들, 손과 발이 잘려나간 나병 환자들이 자기 잘린 그 손을 보여주면서 구걸하는, 그 깡통을 보여주면서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린 자요, 벗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억나는 말이 있었습니다. 크로포트킨이 한 말이에요. 뜻깊은 말이지만 깊이 생각하기 싫은 말, 피하고 싶은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제게 기억되는 몇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크로포트킨의 말입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진흙과 같은 빵 한 조각 때문에 투쟁할 때 고상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옳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이에요. 이 크로포트킨은 러시아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고 해결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모든 기득권을 내버리고 시베리아로 내려가서 농부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한 입장에 서서 다른 입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상대방의 입장, 그것도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낮고 천한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될 때 그 입장으로 내려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크로포트킨의 말이 지금까지 제 가슴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기득권을 버리고 내려갔다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기득권을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진흙 같은 빵 한 조각 때문에 투쟁할 때 고상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우리 상황에 조금 더 맞추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진흙 같은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갈 때 자꾸 먹어서 문제라며 돈 드는 다이어트를 궁리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기왕에 제 기억에 남아있는 얘기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신 정권 말기에 대학 생활을 잠시 함께했던 두 후배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안 만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제 인생에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가끔씩 떠올라서 저를 자극하는 그런 두 후배입니다. 하나는 사회사업을 전공하던 학생이었고 하나는 오르간을 전공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오르간을 전공하면서 저의 모교의 예배 반주를 하던 여학생이었어요. 사회사업을 하던 학생은 남학생이었고 그런데 그 둘 다 야학을 하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물론 시점 차이는 있어야 한 몇 달 차이를 두고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양심상 학교를 떠다닐 수 없다. 그리고 학교를 포기했어요. 그 두 사람은 그 이후에 소위 운동권에 속해서 결국은 세상 눈으로 보면 불행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마음에 걸려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후배들이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후에 몇 번 만났는데 저에게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의 가슴을 찌르는 얘기를 해주었고 그 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노동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주린 자와 벗은 자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불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아 구호단체 요원으로 에티오피아에서 일한 한 간호사의 얘기입니다. 구호사역을 나갔을 때 야윌대로 야윈 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뼈 위에 피부가 바싹 당겨져서 해골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상태의 소년이었습니다. 추운 날씨가 아닌데도 추워서 몸을 떨고 있는 그에게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먹을 것과 담요를 줄게. 그러자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은 필요 없어요. 담요를 주세요. 추워요. 담요로 몸을 덮어주고 잠시 후에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나는 그런 죽을 끓여서 숟가락으로 그 소년 앞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을 떠먹으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간호사가 이렇게 그때를 회상합니다. 굶주린 아이는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상식이 깨어지는 현장이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굶어서 굶는 데 익숙해지면 식욕이 없어진답니다. 이 공복과 기아의 차이는 식욕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 배가 비어서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면 막 동물처럼 달려들어서 그것을 먹어치웁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아 상태에 있던 사람은 먹을 것을 줘도 식욕이 없어서 먹질 않는다고 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생물학적으로 풀어낸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길기 때문에 제가 생략합니다만은 저 많이 굶게 돼서 기아 상태가 계속되면 식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생물학적으로 생기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배고픔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 FAO의 통계로는 현재 작년 통계예요. 9억 2,300만 명의 기아자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식욕이 없을 정도의 기아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7분의 1입니다. 7명 중에 1명이 기아자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40%가 18세 이하입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전체의 60%가 여성들입니다. 5초마다 한 명의 어린아이가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린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자는 의인이다. 그런 의인을 반드시 살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크리스마스 트리 주변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마음의 선물을 많이 쌓아놓는 그러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전통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쌓아진 선물들을 줄이고 벗은 자들 속에 오시는 아기 예수께 봉헌하는 전통, 그것을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의 전통으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일단 두 번째로 이 월드컵 비전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또 건축 현장 노동자 위로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이 두 가지 월드 비전 사역 그리고 건축 현장 노동자 위로 사역 이 두 가지로 일단 오시는 아기 예수
그를 영접하는 그분께 선물을 드리는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매해 해를 거듭할 때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많은 선물들을, 그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갈급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를 심는 그런 씨앗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위의 모든 사람이 진흙과 같은 빵 한 조각 때문에 투쟁할 때 고상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옳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알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지게 하시고 줄이고 벗은 자들을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께 선물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과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고 영접하는 그런 복 주셔서 참빛을 받으며 참 생명을 누리고 전하는 그러한 이 대림절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시고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며 우리의 것을 나누어서 그들과 함께 할 때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성탄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는 평화를 전하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